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국회의원들의 청국 내각제 반대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또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네,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고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에서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각제에 대한 요구 또한 봇물 터지듯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 여당에서도 내각제 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유사 내각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지금 현재 취임한 지한 달이 좀 지났는데요. 이제 두 달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 내각제 얘기가 나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신기한 현상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내각제도 내각제지만, 뭐 차기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상한데, 내각제에 대한 목소리가 요즘에 아주 그 거세게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아주 신기한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이 먹고 살기 힘들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을 바로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숙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민들마저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진김님, 국회의원들의 내각제는 강도이고요. 이렇게. 네, 글로벌 교육 TV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심각한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드실 겁니다. 네, 지지율도 조작한 거 아닐까요? 높았다는 거, 50%란 사실 믿기지 않고 갑자기 20%라는 것도 조작하는 걸 말해주는 거 아닐지요. 네, 조작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낮추게 만들 겁니다. 네, 낮추게 만들면서 내각제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죠. 네, 내각제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이제 한달 지나서 두 달째 되는데, 벌써 내각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그, 우습게 보이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부분 내각제는 짝퉁 내각제라 도둑놈들이죠. 짝퉁 내각제, 네, 유사 내각제, 짝퉁 내각제,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그 유사 내각제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내각제를 분권형 대통령제, 그래서 아마 작전을 펴서 이상한 게 여당에서 내각제를 외친다라는 게참 신기하거든요. 여당에서는 내각제를 외치고 있고, 김동연 민주당 쪽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짝퉁 내각제죠. 이 짝퉁 내각제를 외치고 있는데, 이 국힘당 쪽에서 더 진보적인 의견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내각 책임제로 이제 전개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대 정신은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국민 주권주의. 네, 그래서 이 국민 주권주의를 국민들이 계속 외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얘기하죠. 이 루이 16세는 나를 죽인 것은 볼테르와 루소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사상이 굉장히 무섭게 작용했던 거죠. 계몽 사상. 네, 그래서 계몽 사상이 무섭게 전개가 되면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아주 큰 역사적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왕국을 무너뜨린 놈은 루소와 볼테르 두 놈이다. 이렇게 루이 16세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두 명의 계몽 사상가들이 대중의 잠자던 의식을 깨웠고 세상을 바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루소, 그리고 볼테르, 네, 이두 사람이 계속 이 계몽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볼테르와 루소의 계몽 운동을 통해서 계몽 사상, 계몽주의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을 위한 계몽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더 많이 국민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식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이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자꾸 외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우리가 172명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는 172명이 동의를 해 주셨어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계속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고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72명이 동의를 해주셨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퍼져나가야 됩니다. 내각제 반대, 우리가 내각제 반대 이거 목소리 내고 있는데, 네, 77명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각제 반대 77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내각제 반대 77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거 제가 게시판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내각제 반대입니다. 이거 게시판에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각제 이 반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네, 이거 9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9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94명이 동의해 주셔서 100명이 동의해 주시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뭐 저도 요즘에 이제 시민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보면은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그러니까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하면서 결국에는 지미국 국가다 이러면서 절대 왕정을 펼쳤던 그러한 왕들이 결국에는 시민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죠. 당시에 뭐한만명 정도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이들이 이제 항상 그 왕이나 왕족이나 성직자, 요 지배층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죠. 그러면서 95%로 차지하고 있는 평민들한테 세금을 짐지우고 끊임없는 차별과 그리고 권리 없는 의무만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데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그리고 루이 16세는 내 왕국을 무너뜨린 두 놈이 볼테르와 루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볼테르와 루소가 끊임없이 계몽운동을 했던 거예요. 계몽운동. 그래서 우리가 계몽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의식을 못하는 거죠. 스위스는 국민들이 10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은 18개월 동안 국민투표에 붙이네, 이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검수완박 문제가 터졌을 때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렇게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그게 아니라 국회 해산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수위에서 무서웠을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말이 쏙 들어갔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도 루소나 볼테르가 계몽 사상을 퍼뜨리고 계몽주의를 퍼뜨리면서 결국에는 루이 16세가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왕국을 무너뜨린 두 놈이 볼테르와 루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결국에는 계몽 운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결국에는 계몽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왕권 신수설, 왕권은 신이 내린 것이다 하면서 왕권 신수설을 이렇게 외쳤던 거죠. 네, 그러면서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하면서 아주 절대 왕정을 펼쳤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계속해서 이 절대 왕정을 펼치면서 왕권은 이제 신이 내린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볼테르라든지 루소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 천부인권이다,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자유와 인권의 평등에 대해서 외치면서 결국에는 계몽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 저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주권 계몽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국민 주권 계몽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나가지고 이 나라의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거대 양당이 짝퉁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짝퉁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짝퉁 민주주의를 하면서 마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민들이 3,860명의 지방의원을 뽑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은 자기들이 다 여론조사, 방송 보도, TV 토론 다 장악하고 있죠. 선관위까지 합세해가지고 공정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짝퉁 민주주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짝퉁 민주주의를 끝내고, 아, 스위스 사람들은 진짜 민주주의를 하고 있구나.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구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한달 안에 5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그 법을 폐기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죠.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짝퉁 민주주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은 정당이 곧 국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이 곧 국가다. 거대 양당이 곧 국가다. 국회의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만들면서 자기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 주권 계몽 사상을 통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짝퉁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도 직접 민주 정치 요소를 도입해가지고 국민 거부권, 국민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스위스처럼. 그리고 국민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고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탄핵 안 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원내각제로 가면서 의원내각제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천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천국, 의원내각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러한 정황입니다. 네, 허파시대님, 교수님, 국민들의 의식개혁은 계몽운동 감사합니다.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파시대님, 글로벌 교육 TV에 쓰셨고요. 네, 수진김님, 아주 팍팍 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는 끊임없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습니다. 네, 재미내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계몽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교육, 언론, 금융, 모든 분야에서 국민 주권주의가 터져나와야 돼요. 국민 주권주의.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같은 경우에도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주의,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거대 양당,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프랑스에서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외치면서 절대 왕정, 왕권 신수설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되면서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권 민수설, 왕권을 민이 줬다라는 거죠. 신이 준게 아니라 민.
네, 민이 준다라는 거죠. 예, 국민들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도전의 민번 정치하고 같은 얘기예요. 네, 나라의 근간이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그러한 얼마나 이 우리나라의 선현들이 아주 위대한 선현들이 많았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도전 선생이 프랑스에 태어났으면은 아마 프랑스 대혁명을 더 거세게 주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 루소나 볼테르는 이제 자유와 인권,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왕권 민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이 짝퉁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주의를 외쳐야 된다.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 국민 주권주의를 통해서 이 경제 주권, 정치 주권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는 조작이 다 가능한 거예요. 여론조사 조작, 방송 보도 조작, TV 토론 참여 조작, 선거 조작 해가지고 부정선거 목소리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국민 주권 계몽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 이제는 시대 정신이 국회의원주의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주의가 아니고 대통령주의도 아니고 국민 주권주의다라는 거죠. 국민 주권 의식이 깨어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 주권 계몽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뭐저 청와대 쪽에 등산로를 헌법재판소 소장 그 관저 때문에 막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 소장이 아니 들여다보인다 뭐 시끄럽다 그래갖고 막아버린 거죠. 국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응? 헌법재판소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도리어 관저를 매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거에는 뭐, 대통령, 뭐, 장관들, 또 뭐, 도지사, 뭐, 이런, 군인, 고위직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관저를 누리고 살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국민 주권주의인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더 깨어나게 되면은 아 이거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프랑스 대혁명에서 짐이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짐이 곧 국가다 이것처럼 국회의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곧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곧 법이다. 자기들이 법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되지만 국회의원들은 절대 탄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영국의 귀족들, 또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귀족들, 항상 왕, 귀족, 그다음에 성직자, 이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자기들이 군림을 해가지고 이 서민들을 괴롭혀 왔는데, 이거 똑같은 현상이 지금 한국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했던 거, 자국민을 노비로 만든다든지, 신분 계급을 만들고,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하니까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표 날만 민주주의 국가예요. 투표 날만. 근데 사실상 뜯어놓고 보면은, 여론조사도 불공정. 군소정당 후보나든지 또는 뭐 무소속 후보는 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여론조사에 끼어달라고 해도 선관위도 듣질 않습니다. 언론사도 듣질 않아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언론 보도, 방송 보도를 하니까 언론 보도, 방송 보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이미 그렇게 해갖고 많은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만큼 불공정한 선거가 없습니다. TV 토론도 자기들만 나오려고
양자 토론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뭐 전에 그 강용석 후보도 보면은 왜 양자 토론하냐 나도 껴라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가서 토론에 임했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들 뭐 대리 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뭐 개표기 조작이 있는 게 아니냐 또는 사전투표 조작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도 진정성 있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그동안 홍경래의 난도 결국에는 진압됐고 임술 농민 운동도 다 진압이 되고 결국에는 동학농민 운동이 성공을 할듯 했는데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엔 청나라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진정한 프랑스 대혁명처럼 성공한 혁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3.1 운동이라든지 또는 뭐4.19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제 4.19 혁명 같은 경우는 결국에 왕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는 그리고 망명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시민혁명이 있기 위해서는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사상 없는 혁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상이 국민 주권주의다.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국민 주권주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주권주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보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보교육. 그 대표적인 바보교육이 시험 보는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을 유치원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입시 준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입시 준비만 시키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바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바보 교육을. 네. 그래서 아주 우매화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면 안 되니까 정신 성장을 방해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영화, TV, 그 다음에 스포츠, 또 성적인 유희, 성적인 유희, 그리고 마약. 이거 우리나라 요즘 마약이 난리잖아요, 지금. 네, 마약, 또 도박, 도박 난리죠, 지금. 네, 이런 쪽에 국민들이 빠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권 사상으로 계몽이 되고 그러면서 영화도 즐기고 국민 주권 사상이 있고 영화도 즐기고 그리고 TV도 즐기고 그런데 국민 주권 사상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스포츠도 즐기고 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뭐 황금만능주의라든지 출세제일주의라든지 외모지상주의라든지 학벌주의에 빠져가지고 혼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가치를 몰라보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그 나라 멸망급 저출산을 겪고 있잖아요. 비참한 고령화를 겪고 있고 서민 경제 대공황이 이미 시작됐어요. 서민 경제 대공황으로 조윤화 양 가족이 부모가 죽으면서 자녀까지 살해하는 그런 아주 비극이 벌어지고 있고 취약 계층부터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발달장애
아이를 엄마가 끌어안고 투신 자살하는 사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취약계층부터 엄청난 비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들이 깨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국민들의 계몽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정훈님, 교수님 너무 반가워요. 우리 교수님, 국민주권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응원 보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의식이 깨지고 의식이 신장하는 그러한 부분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네, 막달리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텐데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현실을 외면하는 기득권 세력들 몰아내야 합니다. 국민주권 소리 내세요. 네, 그 국민주권 계몽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주권 계몽운동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어떻게 미국의 혁명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저는 이걸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국민의 나라가 되고,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미국의 혁명, 미국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립되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혁명도 그렇고, 프랑스 대혁명도 그렇고, 이러한 혁명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니까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라는 거죠. 네, 사상이 없는 혁명은 없다. 결국에는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외쳤던 거죠. 자유와 평등. 네, 자유와 평등이 천부 인권이다라고 하면서 외쳤던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계몽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외국인들이 33명이 노래방에서 마약 파티를 하다가 적발이 됐죠. 이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터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그리고 자살률,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한 계속 다인종 국가로 방향을 잡고 가는 한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범죄 문제, 또 불법 체류자 자녀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의료 지원, 이런 갈등 문제들, 또 불법 체류자에 대한 비자, 뭐 이런 문제들, 또 우리나라가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다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이제 비자 비리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비자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뭐 우리는 잘 많이 못 느끼지만 지금 뭐저 남태평양 국가들은 지구가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해수면. 이건 사실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니까 뭐 1년에 뭐 계속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자기네 나라가 물에 잠겨 버리는 거죠. 몰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뭐 물속에 침몰해 버리니까 다른 나라의 땅을 사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주할 준비를 합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기후 변화 문제, 환경 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네, 그리고 이 과밀 현상, 이 수도권에 막 과밀하는 이런 과밀 현상, 또 과도한 육류 섭취, 이로 인한 탄소 배출, 이러한 일들이 계속 기상 이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기상 이변을 만들어내서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아버리고 남태평양에서는 국가가 자꾸 이렇게 침몰해버리고 침수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자살률, 그리고 이 서민 경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우리도 이 환경 오염이나 기후 변화, 그리고 이 과밀 현상, 그리고 이 과도한 육류 섭취에 대한 탄소 배출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임대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신경도 못 쓰고 뭐 홍익정신, 홍익이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큰 개념이 있지만 이런 거 전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이 쭈그러들어가지고 망하게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몽운동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몽운동을 통해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훈님. 지금 김건희 여사님 정치가 시작되었어요. 이준석 찍어내기, 김건희 여사님 권력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아, 일단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 빨리 깨어나길 바랍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패널로 나와서 당황하는 것 보셨습니까? 네, 교육 정책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정부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수진기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를 볼줄 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수진김님이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계속 외쳐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 네, 외국인 투표권 반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상속세, 증여세. 이거 반대 우리가 9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움직여 주십시오. 이게 100명 동의하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죠. 공개가 됩니다. 네, 상속세 폐지 99명. 네, 이제 한 명만 더 동의하시면은 100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상속세 폐지. 네, 상속세 폐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거. 이거 우리가 항상 지배자들은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상속세 증여세는 국민들이 반드시 거부해야 될 이중, 삼중 과세 논란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를 강하게 해야 한다. 그 과거에 미국 혁명도 미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다가 영국이 계속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세금 거부가 일어나는 거죠. 세금 거부가 일어나면서
대표권이 없으면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이 지배자들은 어떻게든 국민들의 돈을, 그 역사예요, 역사.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이 국리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특할비도 64명이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특할비 폐지, 네, 6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특할비 폐지, 네, 6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특할비도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이런 원시적인 이런 아주 그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네, 그래서 특할비를 9,800억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의 돈을 빼먹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도 마찬가지잖아요. 5%의 왕족들, 귀족, 그리고 성직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95%의 평민들한테만 세금을 내게 만들고 계속 피를 짜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왕비가 하는 얘기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 결국에는 루소와 볼테르가 나타나서 계몽운동을 한 거예요. 계몽운동, 계속 계몽주의를 퍼뜨리고 계몽 사상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곧 국가다, 그거 아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 잠자던 의식이 깨어나니까 시민들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황제를 단두대에 놓고 목을 쳐버린 거죠. 당시에 왕비뿐만 아니라 각종 귀족들이 다 목이 날라갔죠. 네, 그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인데, 근데 이때도 뭐냐면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루소와 볼테르,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내 왕국을 무너뜨린 두 놈, 그 놈이 바로 볼테르와 루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미국의 혁명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혁명도 사상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상가들이 깨우는 거죠. 우리가 왜 저 영국이 있고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북아메리카가. 왜 계속 세금을 내냐. 세금 거부 운동을 하게 되고 계속 맞선 거죠. 맞서다가 결국에는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혁명이죠. 영국의 혁명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니까 그냥 시민들에게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여왕은 통치하지 않잖아요. 상징적인 존재로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명예혁명이다 그러죠. 그래서 명예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다. 프랑스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결국엔 계몽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세계 3대 혁명으로 뽑히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의 혁명,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 모두가 다 사상 없는 혁명은 없다. 그렇죠? 여기 중심에 계몽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계몽사상.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짝퉁 민주주의에 만족하면 안 돼요. 아, 이게 다 선건 날, 그날만 국민들이 주권자고, 그날만 국민들을 주권자 취급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나라는 짐이 곧 국가다, 국회의원이 곧 국가예요, 거대 양당이 곧 국가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가지고 아, 국민투표 시민 발언제가 필요하겠구나, 국민 거부권이 필요하겠구나, 이들이 정교조나 정국노의
노조 전임자에게 627억 해서 월급을 지원한다. 이거 국민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되구나. 그리고 9,800억의 특활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2,000억 원의 3,860명의 지방의원 월급도 우리 국민들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몽과 의식이 깨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국민 주권 사상이 싹트게 되고, 국민 주권 사상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국민 주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민 주권 국가로 철저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노력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네, 미남님. 국민투표 5만 명 이상 찬성하는 게 힘들어요.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네, 국민들이 깨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는 그러한 그날까지 국민들이 노력하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에는 계몽운동이에요. 계몽운동. 계몽운동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9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국민 예산 거부권 94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국민 예산 거부권 9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국민 예산 거부권. 이것도 국민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반대하고, 그렇게 끊어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 설문조사 전화가 6통 가량 오던데 바빠서 끊고 해서 어제 시간 나서 성실히 대하려고 했더니 이것저것 묻더니 지역을 얘기하니까 대상자가 아닙니다. 바로 뚝 끊던데 참나.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직접 정책에 관여하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그리고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이런 게 전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프랑스 대혁명, 미국 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이런 게 이제 다시 일어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3.1혁명이나 4.19혁명이 있던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는 전개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혁명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혁명 의식이 깨어나면은 반드시 이러한 혁명 의식이 터져 나오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윤태님.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다. 불공정한 일도 다수가 하면 공정한 일이라고 믿는다. 네. 불공정한 일이 다수가, 결국에는 이제 집단 이성이 마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 이성을 깨워가지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가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국민주권혁명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국민주권혁명이 일어나서 국민주권혁명 속에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국회의원의 나라, 그리고 정치인의 나라, 거대 양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되돌려 놓고 각종 속임수들을 다 개혁을 해야 돼요. 여론조사, 그리고 방송 보도, 그리고
이 방송부 간단하거든요, 사실. 이 여론조사에 모든 예비 후보들을 다 포함시켜라. 그리고 방송 보도할 때도 공정하게 모든 후보들을 다 같이 다루라. 아니면 다루지 말든지.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TV 토론 초대하기 전에 한달 동안 여론조사해 가지고 2.5% 정도가 나오면은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거 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아주 극형으로 다뤄가지고, 부정선거 상설 특검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사전투표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를 금지시키고, 투표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한 개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국민들이 외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서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네, 투명함도 투명한 투표함으로. 네, 코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네, 슬슬 우리나라는 내각제로 접어들고 다인종으로 변해갑니다.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며 머지않아 쇠퇴할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세요. 정현태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뭐 지금 내각제 흐름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의 천국 내각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반대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내각제가 뭔지, 뭐 내각제가 되면 뭐해,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어느 날 내각제가 돼서 국회의원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북한이 내각제하는 순간 김정은이는 허수아비가 되고, 중국이 내각제하는 순간 시진핑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각제하는 순간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부의장 뽑고, 총리, 부총리, 장관 다 뽑고, 그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친중 정치인, 친북 정치인, 친러 정치인, 뭐 친미 정치인, 친일 정치인 해가지고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결국에는 주변국들의 공작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뭐 요즘에 육군 대위가 정보를 팔아넘겼는데, 그러한 비밀 정보가 누설된 사례가 300건이 밝혀졌다 그러죠. 300건. 엄청난 거죠. 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내각제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면서, 그러면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에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 네,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에 있는데요. 네, 2024년에 이때를 초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024년 5월 30일, 네, 5월 30일이네요. 네, 그래서 2024년 5월 30일이면 한 1년하고 한 11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쵸? 네, 1년하고 11개월. 아, 네, 4월 10일이네요. 네, 2024년 4월 10일. 네, 4월 10일이니까 4월, 5월, 6월, 7월. 어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뭐한 1년하고 9개월 정도 남았네요. 4월, 5, 6, 7. 그쵸?
1년 9개월 정도 남았어요. 2024년 4월 10일.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2년, 2023년에는 이게 내각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빠르게 올해나 내년 안에, 내년 초반에 내각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년 4월 10일, 4월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각제가 이제 실시가 되겠죠. 그 전에 이제 개헌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개헌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 정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그러한 인식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님, 국민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교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로 헐뜯기만 하죠. 네. 초코아임님, 시간이 후딱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NMI님, 내각제 반대한다. 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래전은 먹을 것안 먹고 아끼고 적금 들어 대출 조금 내서 집 장만하고 대출금 갚아 나가 내집 마련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출 내서 집 장만하면 그 대출금 평생 벌어 갚을 수 있을런지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그 파산 결정이 난 사람 중에 45%가 2030이었대요. 네, 2030.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젊은이들이 파산 결정이 났는데 45%가 이 2030이었고 10명 중에 4명이 또그 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산이 급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금 정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개인회생이나 파산, 그 서민경제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급기야 이제 정부는 주식이나 코인 손실금을 탕감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갈등이 크게 또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구 소멸 도시가 텅텅 비게 되고, 지금 정부는 외국인들이 농어촌에 거주하게 되면은 농어촌 거주 비자를 준다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은 그냥 외국인들로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인력자들이 없고 그리고 이 임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범죄 문제도 심화되고 지금 외국인들의 마약 파티 문제라든지 외국인 범죄, 불법 체류 문제, 불법 체류자가 40만인데 뭐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마구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양산이 되고 제주도 또 양양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불법 체류자 천국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불법 체류자 천국, 그리고 외국인 범죄 천국, 또 외국인 마약 파티 천국 이런 게 벌어지게 되고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악화, 그리고 자살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극심화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외국인 투표권에다가 외국인 비자 비리 이러한 문제가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로 가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김명준님, 다문화 정책은 반드시 사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고 해외의 우수 인재라든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는 거는 그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저출산 문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인종 국가, 다민족 국가로 가는 거는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참뭐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면 답답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를 외쳐도 국민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각제 반대를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국민들이 관심 없고 뭐 영화, TV, 스포츠, 마약, 성적 유희 이런 데 관심 갖고 도박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 뭐 주식, 코인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결국에는 내각제가 되든 말든 외국인 투표권이 있든 말든 상속세, 증여세가 있든 말든 뭐 이렇게 계속 간다라면은 미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이 의식 계몽 운동을 해야 된다. 의식 계몽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계속 깨어나는 게 우리들의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범죄가 계속 터져나가고 불법 체류자들이 100만이 넘어갈 겁니다. 이제 불법 체류자 100만 시대에 거기에다가 외국인 범죄, 마약 파티, 마약 범죄 엄청 일어나게 되고 농어촌은 지금 뭐 불법 체류자들 쓰고 외국인 근로자들 쓴다 하지만 나중에는 농어촌에 외국인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국인 세상이 돼버리고 지금 뭐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 나오죠. 네,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이 국토도 외국인들의 손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외국인 투표권으로 인하여 외국인들의 입지가 더 강해지게 되고 한국인들은 결국에는 저출산 없잖아요. 이제 한국인들이 고령화, 비참한 고령화 속에서 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네, 그렇게 돼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서민경제 자살률 이네 가지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 끝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법 체류 문제, 외국인 투표권 문제, 외국인 부동산 문제, 또 중국의 공작원이라든지 중국의 차이나타운, 중국인들의 부동산 싹쓸이, 중국인 국정 문제, 중국인 투표 문제 뭐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듣질 않는 거죠. 지금 뭐 제가 외국인 투표권은 위헌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정치권 듣질 않잖아요. 듣질 않잖아요. 국힘당도 듣질 않잖아요. 이쯤 되면은 굉장히 친중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친중화.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에 거의 그 90%가 중국인들이 투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어두워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 국민 계몽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운동과 국민 계몽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깨어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여튼 저녁 식사, 아유, 벌써 7시가 넘었네요. 네,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을 좀 많이 깨워주시고, 우리가 문제 인식을 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